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별 세차 리뷰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자동차별 그렇지. 세차 리뷰 두 번째. 응. 아반떼 CN7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첫 영상에 카니발을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긴 했어요. 근데 질타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아주 디테일하게 조립차가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차종별에 맞게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세차 용품을 알려드리는 참고용 영상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반떼 CN7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점점 삼각대 삼각대 이러더니 이건 리얼 삼각대가 된것 같아요. 각도 많고 막 틈새도 굉장히 많아졌어. 그리고 일단 모양 자체가 진짜 리얼 삼각형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기만 했을 때 정말 좋지 세차할 때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반떼 세차가.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앞쪽에 이게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블랙크롬이라고 하더라고. 블랙크롬. 블랙크롬도 있고 그 다음 저 뒤에는 하이그로시도 있고 플라스틱도 많고 또이 크롬 뒤는 또 플라스틱이야. 하여튼 틈새도 그렇고 에어덕트 쪽도 진짜 리얼로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 일로 나와요, 손이. 그리고 이 아반떼의 좀 특징이었던 이 현대차 자동차 마크가 진짜 굉장히 큽니다. 너 손바닥만 하네. 웬만하면 포터에 달릴 만한 진짜 그 정도 크기에 엄청 큰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 틈새들이 보면은 라인이 정말 잘 빠져 있는데 거기에 먼지들이 잘 달라붙게, 벌레들이 잘 달라붙게, 이물질들이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안 빠지게끔 그렇게 잘 생겼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차를 하실 때 예민한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디자인이 잘돼 있거든요. 각도 많고 틈새도 많고.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고압수로 먼저 헹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세차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한 달에 한번이 세차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고압수로 1차적으로 꼼꼼히 헹궈주세요. 이물질들을 깔끔하게 없애주시고 하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아반떼 CN7 같은 경우도 예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땐 이쁘나 약품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휠도 그래. 17인치 휠이 이게 가장 큰 휠일 건데 알로이 휠이에요. 그리고 지금 휠이 좀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알로이 휠입니다. 아마 제일 15인치짜리인가요? 가장 작은 휠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의 다 알로이 휠일 거예요. 그리고 앞쪽도 크롬이고 저 뒤에 하이그로시 부터 그 다음에 이 창문 쪽도 고무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로 되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알칼리성이나 산성 제품을 사용 안 하셨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중성으로 사용을 하시고 내가 세차 대기식이 적당히 쌓이면 인증된 알칼리성이나 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은 안전빵이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 오늘은 그냥 중성으로 사용을 해보자고. 신차 샀는데 또 괜히 뭐 백화현상을 일으킨다거나 물때 남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치. 특히 백화현상 나오면은 이게 사람 손으로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놀래거든요. 아무튼 뭐 안전한 게 가장 좋다. 아니면 인증되고 안전한 게 가장 좋다. 맞죠. 근데 그럴수록 값이 비싸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반떼가 생각보다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랑 고무가 좀 예민하게 돼 있긴 해.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 이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부분이. 그래도 가성비 차잖냐. 이게 아주 비싼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이그루시라고. 보지 마. 쳐다보면 저기요. 우리 차 아니요, 이거 물어줘야 돼.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은 항상 이물질을 먼저 없애준 다음에 사람 손이 마지막에 닿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꼼꼼하게 잘 뿌려주세요, 선생님. 여기도 이 각이 중요하다고. 이게 삼각대이기 때문에. 이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뿌리면은 이게 군데군데 안 묻는다. 그냥 아래에서 위로 쏴줘야 된다. 이야. 보이시죠? 이야. 네? 하단부, 여기. 선생님. 이게 그냥. 그러면 여기가 있구나. 안 보이는 데가 있었네. 완전하다든지, 그게 푹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만 쏘고 있었는데, 여기가 있었네요? 지금 여기 프리워시 제가 하나도 안 묻었었다고. 그러네. 예리한데.
틈새가 이거 생각보다 진짜 되게 많다니까. 오, 야, 다행히 이 차가 출고되자마자 유리막 코팅을 받았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오늘 날이 너무 더운데. 저번 카니발 때보단 훨씬 낫지 않아요? 아, 카니발보단 낫죠. 감독님이 우리 연맥일러 갖고 온 거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번에 작은 거 차 갖다 왔잖아요. 그래요. 앞으로는 또 작은 걸로 부탁드려요. 스타크나 모닝 이런 쪽으로 좀. 아, 다음 주에 예약됐어요. 뭐예요? 스타리아. 스타리아? 아니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서 뿌려. 스타리아? 확실히 앞쪽 그릴도 벌레가 끼기 딱 좋아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위에서 아래로만 이래 뿌리면 안 돼. 밑으로도 또 해주고 콤범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도 이건 좀 조준을 해줘야. 그래 이래야 좀 다 묻네. 응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진짜 각이 그렇다. 예, 여기만 백날 써봐야 안 돼요. 이 아래에서 위로 여길 써줘야 돼요. 이거 까다롭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고압수를 쏘고 폼관을 쏜 다음에 헹굴 때 한 번 더 이거 각에 대한 설명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각이 진짜 괜히 삼각대가 아니네 이게. 절대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별명이다 생각해 주세요. 애칭이다 뭐. 우성이가 확실히 폼번을 뿌리고 갔는데 위에서 아래로만 뿌리면 이런 부분들이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뿌리니까 이렇게 되지. 어떻게 뿌린 거야? 각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도 한번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못 묻었네 아예. 흘러내린 게 아닌가 여러분. 이거 아예 못 붙은 거예요. 확실히 이 번호판 위쪽하고 이 뒤쪽 부분이 아예 안 묻구나. 여기도 아예 안 묻네. 오, 내가 여기서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개척같이 뿌렸으면은 평상시대로 이렇게 뿌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제 생각에는 평범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쏘다가 아래에서 밀어서 쏴줘야 된다. 조금 더 꼼꼼하게 쏴줄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뭐야? 근데 이게 폼이 좀 쫀득하다. 아이고 아니, 거기 있었어? 거기 있는지 몰랐어. 네 하셔야죠. 어? 왜 그런데? 레귤러인데? 그러시긴 해야 되겠다. 아반떼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기아 차들이 사실 틈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틈새들을 지금 이 친구는 블랙크롬이고 현대마크는 겁나 커가지고 이 구석구석에 박히기 좋고 밑에는 또 크롬도 있고 뒤에는 하이그로시고 뭐 틈새가 많기 때문에 요즘 국산차에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브러쉬로 작업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부분이 물때가 한번 생기면 여러분들이 진짜 없애기 굉장히 도장면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 작업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 플라스틱 변색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있어요. 하얗게 변색하면은 타이어 드레싱제나 혹은 플라스틱 코팅제로 발라주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데 그래도 하얘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APC 분사하고서 막 이렇게 브러쉬라는 건 보통 사라져요. 근데 폼건으로도 이번 프리워시 하실 때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그럴 일이 좀 덜합니다. 아 물론 이제 코팅을 그 다음에 해줘야겠지만요. 그래서 이 브러쉬 같은 경우 일단 뭐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식으로 이건 거의 뭐 사람 모공에 발라도 되는 브러쉬인데 이거는 살짝 뻣뻣하거든요. 살짝. 근데 사람 피부나 차에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데미지 주지 않는데 그런 브러쉬로 플라스틱도 가끔씩 세정해 주시면 좋아요. 한 번 세정해 주시고 코팅해 주시면은 자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뭐해? 이거 와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엠블럼이 지금 엠블럼이 생명인데. 아니, 생명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띄엄띄엄 해놨어. 한 면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래에서도 위로 해주고 인마 이게 이것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하나만 하는 게 기술이야. 막 이게 시계 방향으로 왔다. 반시계 방향으로 왔다. 현대마크도 아 근데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현대마크도 이게 아래에서 위로 닦아야 되네. 진짜 근데 떼고이기 되게 좋은 구조긴 해요. 디자인은 정말 이쁜 거는 뭐 말도 할 건 없는데 카메라도 좀 달라고. 요즘 이 센서도 마찬가지야.
자반도 CN7 모델은 알로이 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휠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알로이 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아무 휠 클리너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로이 휠이 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휠이 굉장히 뜨거울 때 이 산성이나 알칼리성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대로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산성이나 혹은 알칼리 사용해도 되긴 돼요. 근데 하자마자 바로 1분 이내에 헹궈주시는 게 팁이고 내가 초보자다라고 하시면 정말 안전한 대부분 휠클리너 고르실 때 보면은 알루미늄 휠에도 알로이 휠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휠클리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만 골라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반떼를 프리워시 과정이나 고압수를 꼭 먼저 줘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요. 상당히 스크래치 현황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마음먹고서 아반떼를 샀다 그리고 관리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프리워시를 꼭 해주세요. 프리워시 영상은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고압수를 헹궈주실 때도 이건 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분산각이 이렇게 보이면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데드리프트 하듯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따붙으면 됩니다. 아반떼 이 실내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아반떼 실내는 일단 이 플라스틱, 하이그로시, 가죽, 진물 되게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국민차 중에 하나고 또 가성비 좋은 차이기 때문에 약간 외형적인 디자인이랑 이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뽑아놨고 특히나 일단은 아 나 차 리뷰하는 거 아니지?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제가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진짜 공간이 괜찮아요. 그리고 다소 어렵지 않은 재질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게 아반떼가 가죽도 이 구멍이 굉장히 많고 플라스틱도 많고 하이그로시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디스플레이도 10인치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문에 포인트를 준다고 직물을 넣어놨어요. 천단도 그렇고요. 이거를 사실 올인원으로 따지기에는 저 직물 때문에 조금 걸리는 면모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세정하고 코팅을 따로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세정을 먼저 알아볼 건데 우선은 다양한 소재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정제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세정할 수 있는 세정제가 있고 플라스틱, 가죽, 하이그로시, 그 다음 유리, 그 다음에 뭐 직물 이렇게 부분별로 세정할 수 있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세차를 하실 수 있게 다양한 곳에 한 번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 실내를 세정할 때는 이 하이그로시 부분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먼지 많은 대시보드를 닦고 이 먼지가 묻은 타월로 이 하이그로시를 작업을 하면은 그대로 수월이 남기 때문에 이 타월이 아직 깨끗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 때 가장 깨끗할 때 그때 하이그로시를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타월 뒤집어서 사용해주시면 좋긴 좋은데 하이그로시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이상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수월이 생깁니다. 아반떼 오너분들은 아셔야 될 게 이제 컵홀더 이게 조금 요즘 이제 뭐 이슈가 아니라 아반떼 타시는 분들은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은 컵 높이가 더 깊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케미컬 높이가. 근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케미컬 높이가 다시 요만큼밖에. 몰랐죠? 커피 때문에. 자동차를 한다는 사람이 이걸 뭐 얘도 꼭 세정을 해주세요. 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 세정을 다 했다 가만 하고 어차피 신차 상태니까
자, 실내 코팅 재질 중에 이제 가죽 코팅을 위해서 이렇게 에멀전 타입들이 있어요. 이렇게 타월로 한번 보여주시고, 타월 꺼내주세요. 타월. 타월이요. 자, 좀 덩어리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에멀전 타입의 가죽 코팅 재질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박혀 있는 곳을 이 에멀전 타입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한번 보여주실? 아, 해도 될까? 닦는 건 네가 나중에 닦아야 되니까. 아, 그럼 살짝만 좀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아, 저런 식으로 저 에멀전 타입들이 박혀요. 그러고서 우리가 다시 세차가 끝나고 저 시트에 앉으면 엉덩이에 다 묻는 겁니다. 등에도 다 묻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에멀전 타입을 이게 광도가 사실 굉장히 좋고 좀 이 가죽 표면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에멀전 타입을 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타월에 묻은 에멀전 타입을 문대문대 해서 보여주세요. 문대문대 해서 네. 최대한 예. 타월에 펴 발라서 얇게 펴 발라주면은 근데 진짜 색감 하나는 이건 진짜 잘 나가는 게 있다 있어. 저렇게 색감도 잘 살아나고 코팅도 되고 작업도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근데 저 상태이기 때문에 에멀전 타입은 사실 기름기가 살짝씩은 있어요. 그래서 마른 타월을 한 번 더 걷어내주시면 여러분들 좀 더 산뜻하게 세차 끝나고 집으로 향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구멍이 많이 뚫린 거에는 그냥 타월 반대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어디에도 사용 가능한 그냥 올인원 코팅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올인원 코팅제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너무 세차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사용해주세요. 아, 이것도 색감이. 그리고 나는 세차가 정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올인원 코팅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좀 장점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얘가 일단은 하이그로시도 코팅돼요. 몰랐죠? 하이그로시 되고 크롬도 되고 가죽 되고 플라스틱 당이 되고 일단 실내에 모든 데 다 되는데 웃긴 게 바깥에도 돼요. 에? 그래서 아바트에 잘 어울리게 돼서 저 진짜 생각 많이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일단 나가서 또 말을 설명을 해볼까요? 잘하는데 내가 이게 생각을. 이게 놀라운 게 하이어도 코팅이 됩니다. 생각보다 더 괜찮지 않아요? 좋다. 자, 다 해주세요. 아, 네. 오케이. 은은하게. 아니, 이거 찐하게 잘 어울려주는 편이야. 광도 되게 좋은데? 아반떼가 아까 제가 세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라스틱이랑 이 유리 부분이 고무에다가 이쪽에도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는 봉건을 뿌려놓고 좀 세정도 했었고요. 여기도 코팅을 해주시면 번들번들 할 겁니다. 들고 계세요? 네. 여기도. 와우. 우와. 그러니까 아반떼에 좀 잘 맞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고무 부분도 일단 비포인트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눈만 딱 해주세요. 그죠? 보이세요? 네. 바로 보여요. 여기도? 아, 그 바르고 있는데 한쪽만 하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맞추니? 이래야 아까 제가 이제 뭐 세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정 잘 해놓고 코팅 잘 해놓으면 백화현상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진짜 애매한 게 이 앞에는 다크크롬이라 했잖아요. 이 안에는 플라스틱이에요. 내가 정말 디테일하다. 나는 여기까지 손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코팅을 입혀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또 어디 내가 있었는데 아까. 아, 그래, 여기도 플라스틱이야. 이 아랫부분도. 진짜 구석구석 숨겨놨네. 진짜 구석구석 많다니까요. 아반떼가 이게 쉬운 차가 아니에요. 이게 사이드미러 쪽 이 하단도 플라스틱이네요. 자, 이제 외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외부 해봅시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왁스 코팅제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작업성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작업성은 많이 뿌려보고. 안 보이겠구나. 회색처럼 잡히나요? 그러네요.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신차를 구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새차 유튜버지 자동차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차 구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작업성은 어느 문학과 다르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왁스가 좋은 게 일단은 반짝거림이 되게 좋아요. 근데 반짝거리는 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왁스 바르면 다 반짝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이게 좀 무거운 광이 있고 번들번들 반짝반짝해지는 광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왜 반짝거리를 추천했냐? 일단은 이 삼각대 아반떼 자체가 각이 굉장히 많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옆면을 보면 이게 달라요. 이렇게 측면에서도 지금 각이 굉장히 잘 져 있고 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아반떼 이번 CN7 특징이 얘만 동그랍니다. 아니다, 얘도 꺾여 있긴 하구나. 꺾여 있고 여기도 꺾이고 있고. 지금 이 부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이 꺾여 있어요. 여기만 이 한쪽 면만 하여튼 꺾이는 게 많아요. 근데 꺾이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이 윗면의 광과 이 측면의 광과 이 옆에 면의 광은 또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빛을 반사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각이 많은 차량들은 반짝거리는 왁스를 발라줘야 진짜 빛이 납니다. 서로 빛 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두운 광은 뭐냐? 약간 라운드진 그 아 차량 예를 들어서 벤츠. 예? 벤츠. 벤츠가 라운드 요즘엔 그렇죠. 그다음 벤틀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좀 어두운 것도 솔직히 좀 무거운 광이 잘 어울리고. 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또 뭐가 있죠? 파나메라. 근데 나 예? 파나메라. 파나메라 그렇네요. 파나메라. 다 고급차만 얘기하는데 뭐 안하고 싶다. 소나타도 솔직히 좀 살짝 둥근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어디까지나 저희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이 각진 차에는 반짝거리는 왁스를 발라주는 게 진짜 더 화사해 보인다.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리는 있어 되게. 어? 일리는 있어. 과학적인 거야. 과학적인 거였어? 일단 왁스 작업을 마저 해볼게요. 자, 선생님 해주세요. 네. 자, 여기도 해주세요.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 왁스를 가지고 온 이유가 현대 엠블럼이 이번에 이 아반떼에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진짜 크긴 크거든요.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크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롬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밑에 있는 다크 크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몰랐구나. 네, 저 몰랐어요. 무슨 소리죠? 다크 크롬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이 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좀 더 옆으로 가봅시다. 아 물론 이제 뭐 헤드라이트나 유리도 사용 가능한 왔어요. 너무 빨랐나요? 네. 아, 근데 이 코팅제가 이쪽 크롬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할 거고. 자, 그리고 이 알로이 휠이 굉장히 예민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코팅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얘가 그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코팅제로 휠까지 같이 보호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더욱더 아반떼에 잘 어울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이그로시, 이 뒷부분에 있는 하이그로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긴 진짜 코팅 해주시거나 안 해주시면 진짜 큰일 나는데 내가 진짜 코팅하기 좀 귀찮다면 아까 실내에도 하이그로시가 있었잖아요. 가능하면 부분 PPF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코팅제 하나로 이 차 전체를 코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뭐 손은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변색 안 이렇게 내고 하이그로시 코팅 가능하고 크롬도 가능하고 유리도 가능하고 뭐 엠블럼도 가능하고 등등등. 그래서 아반떼 차주분들한테는 가성비 차에 가성비 제품이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그냥 들고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의 코팅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시간도 굉장히 빠를 테니까. 그리고 이 신차 사시고서 나중에 좀 더 새 차에 빠지시게 되면은 코팅제를 세분화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이 아반떼 시장 차량을 세차를 한번 해봤는데 이 준주장 차량에서 세차하기 굉장히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차량이 이 디자인적을 위해서 이 꺾이는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은근히 세차하기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 주의사항만 좀 잘 생각하시고 그대로만 세차를 진행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세차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국산 차들이 진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외에서도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새 차인으로서 우리나라 차가 해외에 많이 수출되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점점 더 이 세차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 차도 그렇고 디자인 경쟁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차는 더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둥글둥글해 보이지만 사실 거기 센서도 많고 틈새가 왜 이렇게 많아 또 전기차는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이 아반떼 세차 가이드 영상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은 그래도 아반떼 CM7을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항상 세차용품 리뷰만 하면서 인사를 드리다가 이제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고 차량 리뷰 겸, 이게 리뷰라고 봐야 되겠나요? 차량 리뷰 겸 세차용품, 그에 맞는 세차용품 리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거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차종에 새로운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세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 하지 마.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올라오고. 뭐지? 그 포드 그 뭐야? 아 그런 거. 랩터 이런 거 올라오고 카니발 나오고 막 하지 마. 그 말 조심해야 돼. 나오고.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만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 혹은 방법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스타리아 차주분 연락 기다립니다. 하지 마시라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온다니까.